네. 운조 커피와 함께 운 좋은 저녁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식사 마치시고 나서 커피 많이들 드시죠? 비싼 커피 필요 없습니다. 맛 좋고 향 좋고 운 좋은 커피, 바로 운조 커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운조 커피 검색하시고요. 자, 오늘 증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영업부 박재영 상무 밑에 부장 밑에 차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업부 박재영입니다. 네. 네. 이 방송을 저희 회사분들이 꽤 들으세요. 아, 그래서 말을 조심해. 말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구밀복검이라고. 네. 말은 꿀처럼 달콤하게 하지만 네. 밑에 검을 숨겨놓는 겁니다. 자, 상무의 큰 뜻을 숨겨놓고 그때까지 절치부심해서 알겠습니다. 와신 상담하고 네.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한국투자증권 HTS 네. 리뉴얼 좀 해달라는 요구가 좀 많습니다. 최진영이 봤는데 네. 저희가 매해 매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해 매년 열심히 리뉴얼 계속 하시는 네, 리뉴얼 계속 하고 있고요. 올해도 계획이 있습니다. 네. 좀 기다리시면 정말. 근데 이 HTS라는 게 사실 네. 아무리 이제 잘 만들어놔도 이게 그 어떻게 보면 맞춤 정량이 아니라 맞춤 정량이 아니라 기성복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맞춤 정량이거든요. 이렇게 HTS를 대중한테 뿌리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이것도 다 유료를 해가지고 장인애들이 만들어서 써요. 미국 그렇습니까? 데서는. 이제 한국의 약간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본인의 이제 니즈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네. 이제 오픈 API라고 해서 네. 본인의 UI에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아니, 다 증권사마다. 아, 한국투자증권도 그렇게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개발해서 쓰실 수 있게도 이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부족한 점은 다 있겠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네네.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부족하다 생각하고 계시면 전문가용 HTS가 있으니까 그거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나에게 맞는 그렇죠. 조금 더 불편함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꼭 이게 뭐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를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사실 기술이 부족해서 그걸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네네네. 사람들이 쓰던 그 익숙함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쉽게 또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서 사실 이거 바꾸면 뭐 이분은 좋아하시는데 그 전에 쓰시는 분들이 싫어하시고 막 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렇죠. 참 어렵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좋은 평가가 나오는 게 신한 거보단 좀 난 것 같다. 네.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네, 키움껏 따라가라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아마 평소 쓰시던 게 아마 제일 편하고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그러면 주식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많이 올랐죠? 네, 오늘은 시장이 어제 막 많이 하락을 했는데 어제 하락한 것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점이죠. 아, 어제 하락분을 만회한 것 이상으로 올랐다. 그렇죠. 네. 네.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포인트가 하락했는데 네. 오늘 코스피가 35포인트 상승했고요. 그새 뭐 썩 좋은 무슨 뭐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나왔나요? 뭔가 좋은. 뭐 오늘 아침에 나온 그 뉴스죠. 트럼프가 네. 원래 중대 발표 8시에 한다 그랬는데 네. 거기서 이제 무력 사용 원치 않는다. 경제 제재 요구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반등을 한 거죠. 뭐 사건 터지기 전보다 더 막 좋아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어제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거 보면 미국은 네. 전혀 하락 안 했거든요. 네. 미국은 거의 빠진 거 없는데 우리만 특히 어제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보잉 비행기 떨어졌다. 이란 테헤란 근처. 네. 잘 이제 낙폭을 잘 만회하다가 그 시각부터 코스닥이 급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거 진짜 굉장히 심각한 사건으로 받아들인 분들이 많았죠. 그러니까요.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기체 결함으로 떨어졌다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믿고 격추된 것 같다. 그렇죠. 네. 그럼 진짜 문제가 커진다라고 하면서 하락을 했고요. 네. 어제 이제 제가 유가라든지 환율 이야기도 좀 드렸어요. 네. 아침에 이제 위기 상황이어서 유가와 환율이 둘 다 확 튀어 올랐거든요. 유가 환율. 네. 네.
유가도 한 65불을 확 뛰어넘을 정도로 WTI가 급등했었고 환율도 원달러 환율이 14원 가까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끝날 때쯤에는 유가도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거의 보합권에 끝났고 달러도 보합권에 끝났는데 아니, 원화도 네. 상승분 거의 반납하고 한 4원 플러스에 끝났는데 4원? 네. 14원까지 올랐다가 아, 네. 4원 플러스에 끝났는데 유독 우리 증시만 박살이 났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이제 좀 그랬었던 거죠. 불안했었던 거죠. 그리고 어제 일본 증시가 많이 빠졌는데 네. 한국이랑 일본은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중동산 원유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좀 반영을 좀 많이 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뭐 문제가 해결되다 보니까 원래 어제 같은 날은 급등을 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어제 같은 날. 그렇죠. 그저께 마이크론이 8% 올랐고 아~ 삼성전자가 어닝 네네네. 서프라이즈 발표했는데 거기에 그냥 두드려 맞아서 이란 문제에 두드려 맞아서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어제 것까지 함께 반영한 것이 아닌가. 어제 올랐어야 될 거를 네. 오늘 이제 같이 올렸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올랐어야 될 종목들이 올랐습니까? 예를 들면 뭐 마이크론이 그렇게 올랐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렇죠. 빵 올랐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힘든 시장에서도 플러스가 났거든요. 아. 오늘 또 오르면서 네. 신고가. 두 종목다. 두 종목다. 여기다가 네. 반도체 관련된 장비주들이 네.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되고 나면 전략을 좀 바꿔야 된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으면 네. 뭘 투자해야 될까요? 삼성전자 실적이 좋으면? 네. 아, 저 입체적 사고가 갑자기 멈춰버렸네요. 아, 삼성전자 실적이 좋으면 뭘 투자해야 되느냐? 네. 건설? 아니, 똑같은 그 업종 내에서. 아, 똑같은 업종 내에서? 네, 네. 아, 뭐예요? 하이닉스죠. 왜? 아, 이제 제가 저번 달부터 그런 말씀 계속 드렸는데 대만 이야기하고 TSMC 네. 이야기하면서 네. 이게 시차라는 게 있어요. 사실 반도체나 컴퓨터 만들 때도 제일 중요한 게 CPU 아니겠습니까? 네. CPU, 뭐 그래픽 카드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세팅을 맞춰놓고 그 뒤에 이제 메모리가 들어가겠죠. 네. TSMC가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대만 주가가 굉장히 좋았는데 TSMC는 네.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뭐냐면 인텔이나 AMD 같은 데가 설계도 주고 이거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데거든요. 그러면 비메모리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것도 실적은 비메모리 생산보다 앞서서 좋아지겠죠. 그렇죠. 수주할 때 주니까 네. 제품 출시되기 전에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가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실적이 한 3, 4개월 정도 한 개 분기 정도 선행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작년에 근데 TSMC가 실적이 좋았거든요. 네. 인텔 신제품 나오고 네. 뭐 AMD 신제품 나오고 그러면서 그러면 PC의 사양이 좋아지면 당연히 메모리도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올해 아마 삼성전자나 반도체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많이 했었고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랐는데 네. 초창기에는 당연히 확신이 없기 때문에 대형주가 올라갑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는구나 확신이 들면 삼성전자보다 반도체의 비중이 훨씬 높은 하이닉스가 네. 변동성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떨어질 때도 더 많이 떨어지지만 오를 때도 더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데이터 센터 같은 거 건립하면 네. 건설 시멘트 이런 건 안 들어갈까요? 그게 금액이 얼마 안 되겠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서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하면 반도체 비중이 높은 하이닉스 네. 그리고 그다음에는 증설을 할 거기 때문에 장비주. 지금은 다 감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주들이 배를 굶고 있겠지만 그러면 업황이 좋아지면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네. 수요를 공급을 늘리면서 공장을 지으면서 장비를 발주를 하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뭐 반도체 장비주들이 급등하는 모습들을. 아, 대략적으로 보여주죠. 그러면 순서가 삼성전자 다음에 하이닉스 다음에 장비주 다음에 뭐 소재 부품이겠죠. 소재 네.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아. 요 얘기는 어제 좀 길게 얘기했는데 오늘도 길게 얘기했네요. 네. 네. 자, 그렇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면 좋겠다. 사실 이건 사실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그죠? 그렇죠. 예. 근데 그대로 또 따라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계속 이것만 보고 있다 보면 이제 크게 그림을 그리는 게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방송을 계속 들으셔서 네. 경제 근육을
네, 여기가 경제 헬스장입니다, 여러분. 예, 이코노믹 피트니스 클럽 EFC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반도체 올랐고요. 그리고 어제 그젠가 뭐 말씀 잠깐 하셨던 그 한알령 관련해서 네네네. 컨텐츠 많이 올랐습니까? 오늘도 또 올랐습니다. 오늘은 J컨텐트리가 뭐 6%, 스튜디오 드래곤 뭐 또 급등.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네. 뭐 한알령 해소됐네. 뭐 시진핑 주석이 온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넷플릭스가 계속 해외 진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이런 쪽이 또 강세를 보였거든요. 앞으로 이제 한국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반도체로 영원히 먹고 살 수는 없거든요. 반도체의 시작은 미국이었고 그걸 또 일본이 이어갔고 네. 그 다음으로 한국이 왔는데 이게 또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새로운 산업이 또 나온다라고 한다면 IP를 가지고 있는 혹은 컨텐츠를 잘 만드는 네. 오늘도 NC소프트가 오늘도 60만 원 넘어서 계속 또 신고가 가고 있던데 NC소프트? 그렇죠. 그때 50만 원대 신작 게임 나올 때 뭐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네. 그때 막 흔들리는 결국은 이제 4분기 실적 좋아질 거다 이런 분석들로 인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마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제이콘 이런 쪽도 넷플릭스랑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네. 그 돈은 어쩔 수 없이 들어올 거거든요. 안 받고 싶어도. 그런 거 보면 실적은 앞으로 계속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애플 관련주도 강세였다면서요. 애플이 뉴스 기사에 앱스토어가 네. 작년 한 해 매출이 58조였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삼성전자 분기 매출이 58조였거든요. 근데 그 앱스토어 거기에서 앱스토어에서만 앱 하는 거 그렇죠. 그게 58조. 그것만 58조를 벌었다라고 합니다. 와. 근데 사실 애플도 처음에 야 얘들 수수료 너무 많이 뛰는 거 아니야? 수수료가 30%면 그건 좀 사실 좀 과한 거 아닐까라는 네네.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됐든가 얘들이 판을 깔아주니까 아이폰을 1년에 1억 대씩 파는데 거기에 판을 깔아주니까 네. 그 정도는 받아가도 된다. 또 거기에 또 깔리면 잘 되면 또 대박이 터지니까. 네. 일단은 이쪽이 새로운 성장 분야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서비스 분야에서 53조 매출이 나왔는데 애플 뮤직 이제 또 애플 TV 네. TV 애플 TV 플러스 뭐 지금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넷플릭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네. 애플 TV 플러스는 아이폰 쓰는 사람한테 무조건 깔립니다. 유튜브랑 같은 거죠. 네네네네. 네. 넷플릭스는 앱을 깔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디즈니 플러스도 앱을 깔아야 되는데 아이폰 쓰는 사람은 애플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가 무조건 깔려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프로모션을 하겠죠. 네. 1년 무료. 그렇겠죠. 이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제가 지금 웨이브 6개월 무료를 쓰고 있는데 네. 이거 해지하기 싫어서 요금제를 계속 써야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지니인가 그 새로 폰 살 때 지니를 깔아준대요. 네. 그래서 무료로 네. 얼마 동안 뭐 쓸 수 있다고 그래서 그냥 쓰다 보니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1년에 1억 대입니다. 아이폰. 이 굉장히 처음에 1억 대 깔고 나가는 거는 출발선이 다른 거거든요. 네네네. 그렇다고 애플이 뭐 컨텐츠를 안 좋은 걸 제공하진 않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쪽이 굉장히 커져갈 수 있고 네. 또 이렇게 해서 앱스토어가 계속 매출을 끌어올린다는 것은 최근에 걱정하는 게 아이폰이 잘 안 팔린다거든요. 아이폰의 매출 비중이 자꾸 떨어진다인데 근데 애플 앱스토어 서비스가 이렇게 좋으면 결국은 서비스 따라서 하드웨어를 구입하겠죠. 그래서 큰 걱정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급등을 했죠. 신고가 4%나 막 오르고 네. 뭐 BH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 BH, 이노텍 등등이. 자, 그리고 또 뭐 있었습니까? 오늘 뭐 주의 깊게 봐야 될 거? 그냥 뭐 이슈로 보면 대북 네.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고요. 대북 관련 올랐어요? 어제 이제 대북 관련주들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유는 네. 미국이 이란도 때렸는데 아, 북한이라고 못 때리겠냐? 그렇죠. 뭐 핵미사일 갖고 있는데 다 때리면 네. 북한이라고 못 때리겠냐 하고 많이 하락했는데 오늘은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죠. 네. 국무부 브리핑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여전히 희망적이다. 이게 기자들이 북한과 이란 중에 그 핵 문제를 해결한다면 어느 쪽이 될 것이냐라는 네. 질문을 했는데 북한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란은 때리고 북한은 좀 달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네. 여기다가 이 DMZ 인근 군사보호구역에 대해서 추가 해제 및 완화 검토
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네. 관련된 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주로 이제 쌍용향이나 현대건설 이런 데겠죠? 그렇죠. 현대엘리베이터, 뭐 아난티 뭐 이런 아난티. 쪽이 뭐 좋았죠. 자, 왜 그러시죠? 아니요, 저 또 제 대북 관련해서 또 아픈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리고 중국 폐렴이 지금 원인 불명의 폐렴이 계속해서 뭐 뉴스가 나오는데 네네네. 국내 의심 환자가 발생했습니까? 네, 이게 중국 중부 후베이성 우한이라는 지역에서 네. 58명이 집단 뭐 폐렴에 네. 뭐 감염이 됐는데 이게 무서운 게 원인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CCTV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잠정 판정을 했는데 이게 뭐 전염성이 높다거나 치사율이 높진 않아요. 네. 지금 그 우한 지역에서도 8명이 완치돼서 퇴원을 했다라고 하는데 국내에 이제 첫 감염자가 발생됐다라는 게 네. 36살 여성인데 우한 지역을 출장차 방문했다가 돌아왔는데 폐렴에 걸렸다라고 해서 오늘 뭐 관련된 뭐 백신 관련된 주라든지 네. 방역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뭐 했습니다. 이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뭐 이런 일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요새는 예전에 이제 뭐 메르스 사태나 뭐 그때처럼 뭐 길게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잠깐 잠깐. 알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 주식시장에 좀 참고해 볼 만한 상황이었다. 어떻게 우리 박준희 차장님은 박준희 차장님 참 주식 안 하신다고 그랬죠? 네. 어. 저는 뭐 사실 이런 업을 하고 있어서 네. 제가 직접 뭐 주식을 사거나 하진 않고 있습니다.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럼요. 네. 뭐 제가 펀드나 이런 것들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펀드를 가입하셔서 아니면 그 연금이나 이런 것들 퇴직금 이런 것들은 다 펀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펀드 어떻게 수익률 괜찮습니까? 별로 안 좋습니다. 네, 펀드 매니저들을 제가 가서 족치든지 해야지. 근데 정프로 펀드 하나 만들까요? 정프로 펀드. 정프로 펀드. 네, 제가 잘 자산 펀딩을 해야죠. 여기 지금 뭐 투자하시겠다는 분들이 네. 뭐 많이 해서 펀딩이 되면 저희 회사에서 한번 런칭을 해볼까요? 아, 하는 네.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자격은 있어요? 없죠. 자격증 없으시잖아요. 무슨 자격증 있어야 돼요? 투자 운용 저는 있는데 이름을 까먹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그리고 자격증이 있습니다. 아, 자격증 네. 있어야 돼요? 따기 네. 어렵습니까? 펀드를 운용하는 자격은 약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니, 근데 그래요? 정프로님 정도의 네. 스펙이면 한 6개월 공부하면 딸 수 있죠. 아, 그래요? 네. 그럼 제가 올 연말쯤에 한번 정프로 펀드 한번 운용을 해보겠습니다. 투자 자산 운용사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정프로를 손절하는 그런 경험을 한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참 유가는 뭐 그렇게 많이 안 올랐죠? 아, 유가는 급락했습니다. 급락했어요? 네. 아,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전쟁 날 거다라고 해서 WTI가 이제 어제 급등을 했었거든요. 65불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으로 안 할 거다라고 하니까 급락하면서 WTI가 60불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유가 급락. 예, 네, 역시 그 환율도 급락. 밴드가 무섭긴 무섭네요. 제가 밴드 농구 아시죠? 어떤 밴드? 정수 밴드라고 그 유가 밴드 제가 제시했잖아요. 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55에서 63. 아, 왜 65도 아니고 63이에요? 또 설명해드려야 돼. 70불이 가면 네. 미국의 셰일 가스 막 쏟아집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거기에 10% 제가 할인율 적용해갖고 63으로 갔습니다. 아, 70에서 10%. 네. 합리적이네요. 합리적이죠? 네, 굉장히 입체적이고. 네. 그래서 63불에서 좀 올랐다 싶으면 자꾸 또 끌어내립니다. 뭐가? 그렇네요. 정프로 밴드가. 네. 훌륭합니다. 63불 제시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박지영 차장님과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죠. 네. 네. 함께해 주신 한국투자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